충북 단양의 시원한 계곡을 찾아 여행길에 올라 단양읍에 도착하였습니다. 매운탕을 좋아하는 친구가 소가리 매운탕이 유명한 동네라고 하여 점심때도 되어가고 해서 매운탕 맛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는 매운탕을 먹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운탕과 단양마늘 떡갈비 두 개의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맛있을 것 같아 선택한 매운탕집. 이르렀잖아, 떡갈비 메뉴는 없다고 하시네요.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고민하던 중 사장님께서 매운탕과 떡갈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있다고 소개시켜주시며 길안내까지 해주시네요. 참으로 인심 좋은 단양 민물 매운탕집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밑반찬이 12첩 반상 많이도 나오네요. 모두 향토에 제맛을 잘 살려서인지 맛이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소가리 매운탕, 떡갈비, 더덕정식입니다. 먼저 떡갈비와 더덕정식이 나왔습니다. 기본으로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칼칼해서 손이 자주 가네요. 이 집의 떡갈비는 한우와 국산 돼지고기를 간식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남한강이 단양읍을 휘감아 돌고 있어서 옛날부터 민물 매운탕집이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비싼 쏘가리가 많이 잡혔는지 민물 매운탕집에 이름의 쏘가리가 붙어있는 집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내받은 집은 박쏘가리라는 한식 전문 매운탕집이었습니다. 수제비가 들어가 있고 매운탕 고명이에 다진 마늘이 듬뿍 올려져 나온 쏘가리 매운탕. 잔새우도 들어가 있어 그런지 국물이 끝내줍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네요. 카운터 앞에서니 모든 음식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어 오신 것 같습니다. 매운탕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매운탕을 먹어보네요. 식당 내부는 깔끔하며 홀이 매우 큽니다. 안쪽으로는 가족과 조용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룸도 여러 곳이 있고 단체로 방문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구조입니다.